여러분 반갑습니다. 짜잔,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숙부정이님 실방 그 아마존 농장에서 실방할 때 제가 구입한 거랑 또 제가 이거 운이 좋게도 여기 돌림판 이렇게 제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딱 제한테 딱온 거예요. 이 돌림판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또잘 쓰지 않는다던데 또 없으니까 또 하나 있었으면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제가 또 행운을 얻었는데 또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이참에 또 갖고 싶은 또 드리고 싶은 애들도 좀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봤자 5만 원입니다. 아, 방울복랑금은 제가 거기 아마존 농장이 방울복랑금으로 유명하잖아요. 대구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위탁해놨습니다. 키워달라고. 한동안 키워서 나중에 영상 한번 찍어달라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풀어볼까요? 돌림판이랑 여기 깔망하고 이름표하고 같이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셨네요. 포장 솜씨가 프로급입니다. 프로급이나 제가 다육이를 몇번 받아보고 했지만 정말 애들이 상하지 않게 포장을 잘 했네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박스 잘라서 이렇게 해주면 정말 식물을 포장해도 될 만큼 이쁘게 꼼꼼하게 잘 포장했네요. 정말 포장 잘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대주는 거 굉장히 식물 포장할 때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식물들이 손상된 거 없이 그냥 애들이 딱딱하니까 보호를 해주네요. 이렇게 목도리를 이렇게 해줘야지만 애들이 흙을 안 뒤집어 쓰고 오더라고요. 그나마 양호하게 잘 왔네요. 여기 한쪽으로 좀 몰리긴 했어도 애들이 얼굴에 모래가 안 들어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얼굴에 모래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자수정이라는 애래요. 얘 이름은 뭐지? 얘 이름표가 없다. 이 아이는 쿠스 에보니. 쿠스 에보니랍니다. 택배 이만하면 잘 샀어요. 아주 잘 샀어요. 이 아이는 청솔 닮았는데, 청솔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귀염해요. 내가 받아보니까. 키도 크지 않고, 자그마한 푼에 심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엽죠? 너무 예뻐요. 요런 거몇개 합식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는데, 제가 이름 찾아볼게요. 제가 오늘 어디 동생네 가져다 줬다가 가져온 이분이랑 이 아이가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키도 살짝이 있으면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죠? 귀엽고. 이거 봐요.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우리 대구 아마존 다육에서 온 택배 언박싱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도 즐겁게 언박싱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고 즐거워해 주셔서 즐거워해 주셨을 거라 믿으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